자, 켜보겠습니다. 자, 포트리스 세컨 에디션. 먼저 김태경 선수의 진영, 김태경 녹색. 3시입니다, 김태경. 자, 12시 허영우 선수의 진영. 자, 중견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사실 뭐 김태훈 선수가 뭐 포트리스에서 지진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가장 뭐 빈도수가 좀 적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편은 좀 파고들어야 되는데, 허영무가 그런 임무를 띄고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오늘 그 프로토스전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앞선 경기들을 본다면 게이트웨이로 초반부터 압박하는 플레이가 좀 제대로 통했었죠. 네. 특히나 이 포트리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플레이가 어떤 그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맵은 안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뭐 투게이트 로버티스 옵저버 띄우고 리버 가고 이런 걸 노리기 위해서 뭐 사게이트 러시를 한다든가 이런 게 더욱더 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자, 김태훈 선수 충분히 그런 포스를 자신의 그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줬고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그 이영호 선수의 신기록 행진이 역시 14연승에서 따끈함으로 인해서 프로리그 개인전 최다 연승 14연승에 지금 박정석, 이재동, 이영호 3명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김태경까지 합쳐서 오늘 4명이 됐는데 김태경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번 경기를 잡게 되면 신기록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위너스리그 체제에 들어와서 첫 번째 경기 패배 이후에 지금 연달아서 14개의 경기를 무패로 네.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정찰은 허영무가 좋고요. 일단 뭐 허영무 선수가 정찰이 들어오게 되면 김태경 선수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네, 어느 정도 12시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용무 선수의 게스통이 좀 반박자 늦게 올라갔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질러 푸시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조금 늦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안마당에서의 어떤 그 입구 개방이 확실히 전투에 용이하다 보니까 뭐 코어를 바로 올리면서 드래곤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질럿을 통한 압박 네, 괜찮죠. 네. 김태근 선수도 아무래도 자신의 기지 쪽에 상대 프로버가 먼저 왔는데 6시 쪽에 없다 12시에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6시를 갔다가 대각선으로 12시로 가는 모습도 상당히 좋고요. 자, 정찰 못하게 허영무의 질럿이 한번 커트를 했습니다만 파고들었습니다. 김태경 입구가 너무 넓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프로버 정찰을 난입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네. 뭐 정석은 일단 투게이트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로버티스죠. 거기에서 어떻게 갈리느냐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양 선수 코어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어낸 채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 선수 다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죠. 프로브가 이거 참 뭐 보시는 분들은 아, 저 프로브만 계속 돌리는 것이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저 프로브가 잡히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적인 변수를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축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 프로브 정찰을 꾸준하게 돌려주면 돌려줄수록 이후의 공격 자체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브 이러면 옵저버를 빨리 뽑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리 이용해서 리버가 늦는 타이밍을 한번 노리는 플레이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경력의 이제 구성을 보고 계신데요. 네. 저는 뭐 김태경 선수 좀 그야말로 자신의 그 첫 번째 경기에서 마법 같은 그런 경기 운영을 한번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프로토스전의 테마가 공격을 간 쪽이 이득을 많이 봤어요. 네, 빌드 상황에서 불리한 점도 공격 가서 역전을 거둔 뭐 그런 시나리오도 많이 오늘 만든 만큼 네. 누가 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펼칠지. 자, 일단 빌드가 갈렸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허영무 선수는 뭐 포트리스는 워낙 그 게이트웨이 활용 여부가 많다 보니까 다크를 일단 배제를 했고 결국 김태경 선수가 투게이트 로보틱스가 아닌 일단 그 원게이트 상태 로보틱스를 올렸잖아요. 리버가 빠를 수 있는 변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 전에 분명히 위기가 엄밀해 지금 네. 현재는 초반에 게스도 일단은 허영무 그렇죠. 선수가 지금 뭐 프로 하나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게스가 반박자 네. 게스통 자체도 반박자 늦게 건설했고 그러면서 미네랄 쪽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4게이트웨이 최적화를 허영무 선수 준비해 왔는데요. 자, 반면에 이제 김태훈 선수 두 번째 게이트웨이고요.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바로 서포트 베이를 올리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입구 쪽에 파일런으로 시간 벌고 쉴드 배터리 짓고 리버만 나오는 단계까지 드래곤이 일정수 남으면서 버틴 다음에 김태웅도 바로 이제 역전이 나오는 상황인데
분명히 그 점까지는 최대 위기입니다. 네. 앞마당 앞쪽에서 싸워주면 김태경 절대 안 되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게이트웨이 근처까지 끌어당겨서 예, 프로브와 동원해서 싸워주던지 시간을 끌어주는 그런 선택이 좀 필요하고요. 자, 병력이 이번에는 확연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일단 서포트 베이가 늦었습니다. 결국 옵쪽 뽑고 플레이를 하겠다는 건데 분명히 타이밍으로 나오고요? 왔어요. 이거 김태경 마중 나가면 큰일 납니다. 4 드라운이 여기서 마중 나올 게 아니거든요. 네, 입구 쪽에 리버가 나올 때까지 최단 입구에서 지금 선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셔틀! 야. 자, 이러면 조금 더 갈릴 수 있는데 허영무의 푸시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결국 예, 한 20초 안에 지금 승부가 난다는 얘긴데 리버 나오면 막히거든요, 허영부도. 예, 자, 옵션은 등장했고 일단 7드라군 대 6드라군이기 때문에 예, 프로브를 조금만 동원하면 이거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입구에 파일런 찍고 지금 버티면 됩니다, 김태경도. 자, 올라가 준비해봅니다. 일단 드라군 하나가 일단 모자르고요. 프로브는 이미 대기 중. 리버가 곧 나올 텐데요, 리버가. 예. 입구를 엽니다, 입구를 엽니다, 입구를 엽니다. 일단 입구를 열어요, 허영부. 일단 김태경 드라군 너무 좋아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일단 프로브와 동원을 같이. 자, 그 전에 리버가 나오기 전에 드래곤을 거의 다 줄여놔야 됩니다. 자,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뒤에 드라운 3드라운 더 오기 전에 김태경 리버 오기 전에, 리버 오기 전에. 네, 김태경 대처가 너무 좋고요. 허영무는 추가 드라군들이 어느 순간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이거 올라옵니다. 허영무야, 못 올라오면 리버 나왔어요. 리버 나왔어요. 리버 일단 등장, 리버 등장. 그렇다면 이건 막힌 거거든요. 왜냐면 드래곤도 많이 살아남았어요. 네, 리버 못 잡았고요. 리버 못 잡았고요. 5드라군 드라군 숫자에서도 허영무 부족합니다. 셔틀 나도 이러면... 결국 D가 없는 플레이라도 볼 수 있는 허용무의 4게이트 러시는 실패했다고 봐도 됩니다. 4게이트로 막아내기 위해서 너무나도 그 교과서적인 그런 모습을 김태원 선수 보여주네요. 예, 앞쪽에서 교전 안 하고 뒤쪽에서 교전하면서 바로 프로브가 동원되는 모습. 거기에다가 드라군들이 절대 상대방의 무리에서 앞쪽으로 나가서 싸워주지 않고 프로브만 계속 잡히더라도 결국에는 리버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어주는 김태경의 컨트롤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습니다. 일단 리버 체력 굉장히 많이 네. 빠져있고요. 허용무 선수 역시 드라군을 한 번 더 끌어왔거든요. 네, 지금 상태에서 또 가죠. 또 다시 한번 하면 뒤에 위에 일단 리버 이번에 못 버텨요. 리버 이제는 줄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격은 네, 안 뚫리죠. 네, 더 이상의 공격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비만에서는 리버 두 개가 조합돼서 드래곤 리버 공격 가면 못 맞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오기 전에 속도를 더 늦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버를 따로 내리면서 공격을 하는데 굉장히 약간 세비나 컨트롤을 요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다시 한번 아래쪽 놓고 리버 제대로 들어왔죠. 네, 김태현 선수 여기서 뭐 선택할 수가 너무 많죠. 수비만 해줘도 이기는 거고 네, 공격을 리버 투리버까지 동원해서 공격을 가도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기다리기만 하면 김태경에게는 기회입니다. 투리버예요. 네, 드디어 공포스러운 투리버가 조합돼서 결국 드래곤 만들어는 네, 김태경 선수의 드래곤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투리버가 지금 큰 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과지만 허영무 선수 뭐 늘어난 건 게이트웨이니까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또 갑니다. 또 내려오는데 드래곤 위쪽에서 세 개 더 내려오고 있고요. 이번에 셔틀 투리버! 드래곤 못 잡으면 답이 없습니다. 못 잡아! 리버 하나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드래곤도 밀리고 자, 셔틀을 잡았습니다. 네. 리버 살았고요. 허영무 드래곤을 어떻게 막습니까? 네. 정말 심혈을 기울여 잘 막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피해가 지금 계속 두석이 네. 되고 있고 태클을 못 올렸기 때문에 여전히 김태현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고요. 자, 김태현이 이번에 드라운이 올라갑니다. 네, 허영무 선수도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테크가 느린 부분을 멀티를 빨리 가져가는 그런 선택을 해줬는데 이 멀티도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허영무의 이제 수비가 중요한 순간 게이트웨이를 이미 늘려놨고 네.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그 앞마당을 일단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태경의 옵점을 그걸 또 네. 지켜봅니다. 뭐 셔틀 리버를 잡아내면서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이 압박의 앞마당 멀티를 지켜야만 역전의 맞음이 많이 저 넥서스에 달린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브와 더불어서 같이 이동했거든요. 자, 드라군의 숫자 이제 어느 정도 맞춰졌고 자, 아무래도 옵저버로 상대방의 드라군 포지션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김태훈 선수 컨트롤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일단 드라군 하나가 모자르지만 뒤쪽에 프로브가 일단 대신을 주는데 하나 날렸죠? 하나 더 붙습니다만 이제 하나 더 3라운드로 왔다갔다 컨트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상대방 프로브 나올 때는 뒤로 빼주고 프로브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드라군을 1점 사해주고 이 컨트롤이 너무 네. 좋아요. 어쨌든 뭐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암만한 넥서스를 지켜내는 가운데 수비가 가능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도 리버 테크를 탄다면 분명히 역전 가능성의 실만이 남아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 자, 그러려면 시간을 좀 더 끌어야 됩니다. 김태경의 이런 움직임, 이런 압박들을 일단 먼저 버텨내야 되는 것이 허영무의 숙제예요. 자, 허영무 선수는 어쨌든 뭐 멀티가 상대보다 반박자 빨랐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줘야죠. 이후에 네,
최대한 중장 기준으로 좀 시간을 끄는 그런 움직임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을 끌어주기 전에 김태경의 네. 또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는지가 중요하고요. 여전히 선택 가능성이 많죠. 예, 무엇보다도 옵적으로 보고 플레이한다는 게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리버를 우회해서 프로브 타격하는데도 쓸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래도 허영무 선수가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마나 멀티를 지켰다는 거 말이죠. 자, 프로브를 하나 돌렸습니다만 일단 막혔고, 남아있는 드라곤들을 아래쪽으로 허영무 선수가 남아시키고 있습니다. 예, 상대방이 김태훈 선수가 리버가 확보가 됐다면 허영무 선수는 예, 안마당 쪽에서 싸워주기보다는 이렇게 넓은 전장에서 최대한 드라곤들이 퍼트러지면서 싸워줘야지 리버의 그 화력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요. 자, 옵적으로 또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셔틀 예. 리버까지 충원됐습니다. 김태경 예, 지금 그래도 리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뭐 나와서 지금 싸워주는 건 오히려 김태훈 선수를 도와주는 상황이고요. 예, 리버가 나올 때까지 이 드래곤들을 좀 아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허영무 돌려야죠. 밖으로 빼야죠. 앞마당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거든요. 예, 돌려서 자, 예, 돌려서 샌드위치로 좀 싸워줘야 되는데. 자, 리버 중요한데 그냥 쑥 올라가면 중요한 허영무도 리버가 나와야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자, 양쪽 조리버 아, 데미지 들어간다. 허영무 리버 하나 안쪽 들어간다. 데미지 아, 리버 뒤쪽에 있는 병원에서 별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리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리버가 너무 크네요. 조리버가요 샌드위치는 그냥 갖게 오빠 다 잘리고 있어요. 네. 양쪽 빵 싹 사라져요. 아,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최지 김태경 프로리그 역사를 쓰네요. 무엇보다도 예, 허영무 선수였던 그 4게이트 오리플레이 괜찮은 선택이겠지. 하지만 김태경의 수비가 너무나도 뛰어났습니다. 자, 김태형 선수 이렇게 허영무 선수를 잡아내면서 15연승! 아무도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서 받지 못한 그 전임 비담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박정석도 실패하고 이재동도 실패하고 이호도 얼마 전에 실패를 했었던 그 마의 14연승을 넘어서 김태경 15연승으로 정말 개인적 최다 연승을 기록함과 동시에 지금 중요한 게 김태경이 약점이었어요. 그나마 이번 경기 시작하기 전에 포트리스가 그나마 약점이라면 약점이다. 그 약점도 이 맵에서 패배를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1승 기록하는 다른 맵보다는 기록이 그나마 저조하다. 1승도 김태경에게는 저조한 성적이었던 것. 정적도 안 되고 맵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김태경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숙제가 삼성전자 카레가 남았습니다. 최명환, 임태경, 허영부를 쏟아부었습니다. 현재 스코어 두 개까지 만들었습니다만 네. 김태경을 못 넣고 있어요. 평소에 어떤 상황이라면 사실 송병훈 선수가 나오는 게 맞겠죠. 어느...